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구리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유치 경쟁 열기가 뜨거웠던 테크노밸리 공개 제안 발표회, 김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가 성공 부담을 떠안고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두 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두 지역을 모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 남양주권은 구리시 산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7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보기술과 사물 인터넷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변 교통 환경이 좋은 데다 배후 도시가 잘 형성됐고 기업 선호도가 높은 것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 기업의 30.5%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선호하는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업 성공의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양주시는 역세권인 마전동 일대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6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섬유와 패션, 가구 디자인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돼 있어 빠른 착공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 많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을 IT와 융합, 첨단 산업이 상생하는 양주 테크노밸리를 조성함으로써 경기 지역 전체 산업별 혁신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두 곳의 입지 여건이 다르고 주력 산업 업종도 다르다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했습니다. 심사단은 특히 두 곳 시민들의 열망은 평가하기 어렵다며 경기 북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공동 선정을 건의했습니다. 두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만 된다면 두 지역 모두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 북부 산업단지는 인구 140만 명인 서부권에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74만 명인 중부권에 13곳, 북부권도 7곳이 있지만 동부권은 4곳뿐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판교와 광교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일산과 광명 시흥에 이어 모두 7곳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